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저번 시간에 어쿠스틱을 비교를 해봤는데 네, 네. 오늘 주제도 재밌습니다. 네. 모델링 앰프 vs. 네. 솔리드 스테이트 vs 튜브 앰프.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생긴지 조금 설명들을 조금 붙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성격을 가진 컨텐츠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앰프라든지 이 기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동영상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그 장비의 사용법부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할 거고요. 지금 저랑 은총 씨가 이렇게 촬영하는 컨텐츠는 약간 바이어스 가이드의 성향을 그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이거는 정말 들어왔던 얘기인데 정말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 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드케이스가 과연 악기를 잘 보관을 해줄 수 있을까? 라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거는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는 촬영을 진행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아무거나 한번 던져주시면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저희가 채택해가지고 뭐 선물 쏘나요? 뭐 선물도 나중에 드리도록 하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네. 충분히 선물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앰프 비교인데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저마다 취향이 있죠. 기타와 이펙터를 여러 대를 바꿔 사용하거나 여러 대를 보유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앰프 같은 경우는 환경 때문에 여러 대를 보유하고 바꿔가는 게 쉽지는 않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을까.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걷다가 뭐 발 끌리기만 해도 뭐 밑에서 그쵸. 이제 뭐 난리가 나고 뭐 기타 앰프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둘 수가 없죠. 네. 방음 장치를 하더라도 네. 예, 불가능한 힘듭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진공관 앰프와 모델링 앰프, 솔리드 앰프의 특징이나 사양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연출되는 사운드 차이를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그쵸. AB로.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뭐 공연장에 가서도 뭐 모든 앰프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조건 진공관 앰프가 답이라는 말은 연주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오답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모델링 앰프와 튜브 앰프,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와 튜브 앰프를 번갈아서 연주해보고 사운드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운드를 들어보고 저희도 개인적인 의견들은 네.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소리의 좋고 나쁨은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비교를 해볼 것은 진공관 앰프랑 모델링 앰프. 네. 과연 이 모델링 앰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팬더의 챔피언 100이랑 팬더의 유고 트윈 리버브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챔피언 100에는 유고 트윈 리버브 모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식에서 클린톤과 리버브톤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거를 다음번부터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블라인드로도 한번 블라인드로도 한번 가보려고. 아니면은 제가 아니, 이 편집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면 아예 이거는 블라인드로 한번 가볼게요. 뭐 그것도 그건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진짜 눈을 가리고. 그거 있어요. 그런 콘텐츠 벌써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막 오버드라이브 20개 깔아놓고 눈 가리고 이제 그럼요. 제가 바꿔드리면 테스트해보는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요렇게 갈게요. 블라인드로 한번 갈게요. 제가 앰프가 어떤 것이 사용됐다라는 거를 제공을 안 해드리고 사운드만 먼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정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좋네요. 재미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연주자들조차 자기가 연주한 기타가 어떤 기타인지 소리만 듣고서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좀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컨텐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귀썰미라 그래야 되나?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캐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저희가 진행해 볼 것은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와 튜브 앰프 가장 이 핫한 이슈죠. TR이 좋냐 진공관이 좋냐라고 이제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비교하는 사운드를 들려드릴 겁니다. 크랭크업된 사운드랑 하이겐 사운드 그리고 좀 더 강한 울트라겐 사운드를 연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요거 역시 제가 블라인드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밴더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 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만족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이펙터 타임즈라든가 이제 버즈비에서 이런 악기 리뷰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여기서 만족해요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아 그걸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제한적인 자원 안에서 그냥 이제 다른 걸 맛보지 못했을 때 그냥 그 안에 갇힌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뭔가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세팅이 아닌 이상은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건 있죠. 만약에 내가 이미 그 여기서 만족해요를 할 만큼 서치를 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면 괜찮아요.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말한 거를 다시 논점을 처음으로 가야 되네. 제가 말을 요즘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많이 써보지 못했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그쵸, 그쵸. 여기서 만족해요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결과물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 경험해보고 근데도 그게 만족스럽다면 그게 만족스러운 거죠. 최고의 네. 그래서 사실 뭐 진공관과 이 지금 모델링 앰프 봤을 때 모델링 앰프만 처음 들으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공관 앰프 옆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이게 너무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에 이제 그 코미디 예능 중에서 맛있는 녀석들을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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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도 이런 이 컨텐츠가 굉장히 이 음악적 잡지식을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재밌어요, 평소에 이렇게 앰프를 AB로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사장님을 졸라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답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궁금하기 때문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운드 는 이 앰프였다 이렇게 댓글들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